세상에 이게 뭐야? 와, 개쩐다. 안녕하세요, 푸른사오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 화면에 보이는 이 수많은 칸디로들한테 아주 특이한 먹이를 주는 영상인데요. 오늘 준비한 먹이는 이거예요. 바로 아프리카의 고대어인 콜렉트루스거든요. 이게 서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식용으로 먹는 물고기인 콜렉트루스인데, 비늘이 공룡시대 때부터 그 다른 천적들 막으려고 그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천적들이 많이 있었어서 옛날부터. 그래서 굉장히 견고한 비늘을 지닌 고대어예요. 얘네가 웃긴 게 물속에서 숨을 못 쉬는 물고기예요. 물속에만 있으면 질식해서 죽거든요. 거의 물고기와 파충류의 중간 단계에 있는 물고기인데, 얘가 제가 키우다가 사고로 죽어가지고 지금 먹이로 주려고 이렇게 손질을 해왔어요. 원래 내장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는데 칸디루가 내장을 먹지 않아서 내장은 제거를 했고요. 참고로 제가 예전에 그 아프리카에서 원주민들이 이 콜렉트루스 되게 맛있게 구워먹는 거 보고 어떤 맛인지 궁금해가지고 키우던 애 죽은 걸 한번 먹어봤었거든요. 근데 나름 되게 소고기 같은 맛이 나고 굉장히 맛있는 물고기였어요. 그래서 당연히 칸디루가 먹을 것 같은데, 이제부터 우리 칸디루들한테 이 콜렉트루스를 먹이로 줘볼 거예요. 나름 되게 고급 음식인데 얘네가 먹기에는 맨날 이상한 것만 줬으니까 오늘 특별히 이것도 한번 줘보려고 해요. 오! 순식간에 지금 몸속으로 들어가 버렸죠? 오! 오야, 잠깐, 손에 그만 달라붙어. 느낌 이상해. 좀 잘 보이게 뒤집어 둘게요. 오! 지금 반응 장난 아니거든요? 오, 어디가? 오, 잠깐, 거긴 안 돼. 거기 가면 못 찍는다고. 얘네가 좀 맛있다 싶은 먹이를 넣으면은 그 먹이가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칸디루 모터를 통해서, 봐봐요, 완전 칸디루 모터라고요. 칸디루 모터로 막 이동하고 댕겨요. 근데 이 먹이가 콜렉트루스가 되게 맛있나 봐요. 와, 지금 반응 장난 아니거든요. 저번 갑오징어 때와는 진짜 비교도 안 되게 지금 저거 여기저기 있는 칸디루들이 지금 다 일로 몰렸어요. 오, 오늘 설마 완식을 하나? 이게 나름 한 600g 되는 콜렉트루스인데 지금 반응만 봐서 진짜 다 먹을 것 같거든요. 세상에 이게 뭐야? 와, 개쩐다. 콜렉트루스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이거 맛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제가 먹었던 건 엔드리킬이라는 종류인데, 그 콜렉트루스가 열몇 종류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얘는 오르나티피니스라는 종류예요. 비슷해 보여도 다른데 얼추 듣기로는 오르나티가 좀 더 맛있다고 들었거든요. 와, 근데 지금 얼추 보기에도 벌써 살코기가 지금 많이 사라졌거든요. 아까 살이 꽉 차있던데. 이야, 진짜 제가 칸디루 영상 제대로 찍으려고 마음먹고 페루에서 200마리 정도 시켰던 건데 금액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칸디루가 마리당 8만원 꼴이니까 소비자 가격으로 치면은 벌써 금액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1000만원이 넘는 건데. 근데 진짜 밥 주는 맛이 있네요. 근데 벌써 살코기 거의 다 먹은 것 같거든요. 식사가 굉장히 빨리 끝났네요. 칸디루가 배가 부른 건지 안에 살이 없는 건지 한번 볼게요. 오, 세상에. 와, 이게 뭐야? 지금 안에 살코기가 거의 없거든요. 진짜 껍데기만 남았어요. 세상에. 와, 이거 실화예요? 진짜 지금 껍데기만 남았거든요. 이거 뒤쪽도 그런가? 와, 이렇게 잘 파먹는다고? 지금 안에 살까지 거의 다 파먹었어요. 이야, 이거 표본 만드는 분들한테 드리면 진짜 좋아하겠네요. 남은 거 더 먹으라고 넣어놓고. 지금 칸디루는 배가 지금 안 찼는데 고기가 지금 거의 다 소비된 것 같거든요. 살코기가 거의 없어요. 이야, 우리 칸디루들 먹이 잘 먹었나봐요. 배가 빵빵하네요. 위에 기름도 떠다니고 이제 물도 갈아야 될 것 같은데 아주 만족스러운 반응이네요.
얼굴 부분에 살코기가 조금 남아있는지 지금 목 쪽이랑 그 다음에 갈비 부분을 조금 뜯고 있어요. 이야. 야, 근데 확실히 밥 먹는 거는 칸디오가 제일 재밌어요. 피라냐가 솔직히 매번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조회수도 높은데 재미는 없거든요. 이게 맨날 겁이 많아가지고 눈치만 살살 보고 먹는 둥 마는 둥이고. 근데 우리 칸디오는 그런 거 없다고요. 이 얼마나 시원시원하게 먹어요. 솔직히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먹이 주는 맛은 확실히 칸디오가 최고예요. 오. 얼굴 부분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콜립토스가 얼굴이 진짜 물고기같이 안 생겼거든요. 여기 이빨 보이세요? 되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데 이걸로 이제 자기보다 작은 물고기들을 사냥하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벌레나 아니면 작은 설치류나 물고기나 이런 걸 사냥하는 육식어구요. 이건 지금 다 큰 게 아니에요. 이게 얼추 지금 봤을 때 한 40cm 정도 될 것 같은데 60cm까지 커요. 두께는 실제로 이거보다 두 배 정도 커지고. 아무튼 오늘 아주 생각보다 좋은 먹이 반응이나 흡족하네요. 이거 살아있는 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애들이 폴립토스예요. 이렇게 키우다가 죽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은 뭐 제가 칸디로한테 주든가, 매번 그래요. 칸디로한테 먹이로 주든가 아니면 다른 유튜버 분들 쓰시라고 갖다 드리든가 둘 중에 하나요. 이 물고기 시체를 그 땅에 자기 사유지라도 땅에 묻는 게 이제 안 되고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도 큰 애들은 보통 일이 아니라서 보통은 이렇게 처리해요. 보통 남은 거 이제 먹으라고 넣어주고 이건 내일 아침에 꺼내야겠네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 보이는 칸디로들한테 사아프리카의 고대어인 폴리트루스를 먹이로 주는 영상이었고요. 생각보다 먹이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당황스러운데 한번 맛있는 걸 먹였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좀 이상한 거 한번 먹여볼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재미있는 영상 찍어서 후딱 편집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